미스터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아낌없이 줄이라. 로마 시대 청동 주화를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달리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무릎을 휙휙 감아도는 긴 치마도 무척 성가셨다. 거추장스러운 흰 드레스 속에 입은 바지가 자꾸 내려가서 연신 추워올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이 호텔은 도망치기에 너무 큰데 몸을 숨기기에는 너무 작다며 궁시렁댔다. 사실 이 드레스는 일반적인 드레스가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입는 헐렁한 민소매 옷인 아바였다. 그러나 달리는 데 성가시기로는 세상 어느 드레스 못지않았다. 띠로 고정한 두건 캐피에도 한가로이 거닐 때는 멋지지만 쓰고 달리려니 눈 위로 자꾸 미끄러져 골치였다. 특히 지금처럼 모퉁이를 돌 때면 더더욱. 도트문터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행사에 참가한 아라비아 화폐 연구가 7명이 열심히 떠들면서도 치마를 발끝으로 솜씨 좋게 탁탁 걷어차며 걸어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도트문더는 속도를 줄여 산책하듯 천천히 걸었고 이슬람의 지도자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를 발휘하는 단어 사와미를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와미, 사와미. 웃음으로 화답한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인가를 남기고 모퉁이를 돌았다. 운이 따라준다면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을 체포할 것이다. 자, 맨해튼의 큰 호텔에서 고대 주화가 거래되고 아랍부호들이 중개인과 고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면 아랍부호처럼 차려입고 찾아가 좀 어울리면서 슬쩍 할 만한 게 있는지 봐야만 하지 않는가.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목소리가 큰 중개인이 도트문더가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는 장면을 보지만 않았어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간신히 추적을 피했다. 하지만 호텔의 어떤 출구든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수많은 비우호적인 손길이 그의 팔을 붙들 터였다. 어떡하지? 어떻게 한다? 추적자들은 이미 도트문터가 위장해서 잠입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테니 성급하게 분장을 벗어버릴 수도 없었다. 사실 사와미 이상의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변장은 호텔에 온 다른 손님들 속으로 섞이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적어도 도트문터는 산타클로스 분장을 준비하진 않았다. 쇼윈도에 장난감이 넘쳐나고 눈 때문에 신발이 질척거리는 이맘때에는 공공장소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이 즉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타를 체포한다. 좀도둑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장이 바로 산타클로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도트문더는 아니었다. 빨간 옷을 입고 흰 자루를 들었다가 수갑을 차기보다는 지도자들 틈에서 머리에 천을 쓰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어떤 문에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 완벽했다. 도망을 치려면 입장 금지 혹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아니면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힌 문을 찾아야 했다. 빠른 출구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이 특별한 문은 L자로 꺾인 모퉁이 너머에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았다. 도트문더는 텅 빈 복도에 이쪽 저쪽을 살핀 후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 어떤 자물쇠인지 살폈다. 오, 이런 종류라면 문제없지. 그는 치마를 들어올린 후 주화가 가득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길고 가는 금속 도구가 든 가방인데 일전에 경찰에게 그 도구를 손톱 손질용이라고 둘러댄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은 도트문더의 손톱을 보고 한참 웃었다. 그 도구로 문을 연 도트문더는 비상벨이 울리거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보니
비품 보관실이었다. 시트, 타월, 휴지, 비누, 1리터들이 흰색 플라스틱 커피 주전자, 작은 샴푸병 등으로 가득했다. 이런 빌어먹을 출구가 아니잖아. 도트문더는 나가려고 몸을 돌려 문으로 손을 뻗다가 미풍을 느꼈다. 어라? 다시 뒤돌아 물건으로 빽빽한 작은 방을 유심히 살폈다. 안쪽에 살짝 열린 내리다지 창이 있었다. 여기는 몇 층이지? 도트문더는 너무 높아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 번 창밖으로 몸을 날린 적이 있었고 어쨌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도대체 몇 층인지 알 수 없었다. 창문은 타월이 쌓인 선반 뒤에 있었다. 도트문더는 타월을 밀어내고 선반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창문을 더 연 다음 무자비한 12월의 어둠을 내다보았다. 3층 아니면 5층. 아무리 가늠해도 도무지 몇 층인지 알 수 없었다. 오른쪽에는 57번가를 마주한 높은 빌딩의 후면, 왼쪽에는 56번가를 마주한 좀 더 낮은 건물의 후면이 자리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침대 시트로 끈 사다리를 만들지 않던가? 분명 그랬다. 도트문더도 앞선 자들을 따르기로 했다. 먼저 손잡이에 시트를 묶은 커피 주전자를 창밖으로 내보낸 다음 주전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시트를 계속 연결해서 아래로 내렸다. 아주 멀었다. 내려다보지 마. 스스로를 다독인 도트문더는 맨 마지막 시트를 선반 버팀목에 묶고 아라풍 의상을 벗은 후 린넨 보관실에 불을 껐다. 그리고는 어두운 방에 서서 이 상황에서 창문 밖으로 내려놓은 시트에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했다. 선반 사이로 기어들어가 머리부터 창밖으로 내미는 짓은 순전히 미친 짓 같았다.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오래 매달려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일단 발 먼저 선반에 올려 좁은 틈으로 통과시키기도 불가능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을 어둠 속에서 하려니 더 시간이 걸렸다. 몸 이곳저곳이 나무 선반에 부딪혔다. 여러 번 몸이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박을 뻔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세를 제대로 잡았지만 한 팔이 엉뚱한 곳에 놓이거나 무릎이 허리 쪽으로 꺾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몸이 거의 창밖으로 나간 순간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도통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오른쪽 무릎과 치아로 시트를 붙든 채 두 손으로 왼쪽 다리를 끌어당겨 밖으로 나왔다. 그는 벌벌 떨면서도 젖먹은 힘까지 동원해 시트를 그려지고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시트가 잘 견뎌주었다. 그의 손과 손목, 무릎, 허벅지, 발, 치아, 콧구멍과 귀가 무사히 땅에 안착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고 주머니 속에서 고대 조화들이 철렁거리는 소리와 시트가 조금씩 뜯어지는 소리가 음악을 이루었다. 어두컴컴한 바닥 위에 뭔가 잔뜩 놓여있어 몹시 복잡했기에 그는 기어올랐다가 피했다가 해야 했다. 어느 장애물 하나 녹록치 않았다. 도트문더는 한참 주변을 살피다가 호텔 옆 벽에 그려놓은 어슴푸레한 흰 화살표를 보았다. 화살표는 그를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철제 계단과 그 위쪽에서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격자 철문이 보였다.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혹시 어쩌면? 도트문더가 계단 위로 올라가 까치발을 하고 격자 사이로 들여다보니 사방에 책이 늘어선 길고 천장 높은 방이 있었다. 도서관 같은 곳인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왼편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만 서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도트문더는 이번에도 손톱 손질독으로 철제문을 가볍게 해결한 뒤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뭇거렸다. 방 이쪽에는 큰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저 너머에는 표면이 대리석으로 된 긴 탁자가 있었으며 중간에 소파, 의자, 둥근 탁자 등 여러 가구가 놓여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환한 빛과 북쪽 숲의 옅은 향기를 발산했다. 이외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득 들어찬 책들이 방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머리 위 전등이 내는 온기를 받아 황색으로 빛났다. 저편에 난 나무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도트문더가 그쪽으로 절반쯤 걸어갔을 때 키 작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카드 두 팩과 맥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왔다. 아, 안녕하십니까.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요. 일찍 오셨군요. 제가요? 아, 그렇게 일찍은 아니네요. 사내는 카드를 둥근 탁자에, 맥주는 보조 탁자에 내려놓았다. 맞죠? 돈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느라 대신 보낸 사람이지요? 아, 네. 도트문더가 대답했다. 돈이 못 와서 유감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몇 달러씩 남기거든요.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오토예요. 이름이... 존... 이번만은 사실로 말하기로 했다. 디덤스입니다. 디덤스? 웨일스 사람입니다. 아... 남자 둘이 더 들어와 코트를 벗었다. 오토가 소개했다. 이 둘은 레리와 저스틴입니다. 이쪽은 존 디덤스 씨. 돈이 보낸 사람이야. 디덤스? 저스틴이 물었다. 웨일스 분이시래. 오토가 대신 설명했다. 아, 레리가 도트문더를 보고 활짝 웃었다. 당신도 돈처럼 카드를 못 쳤으면 좋겠군요. 하하하하. 좋았어. 도트문더는 이 사람들과 포커를 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돈을 대신해서 오기로 했다는 사람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곳에 있는 편이 더 안전했다. 도트문더가 상냥한 태도로 오토가 권하는 맥주를 받아들고 탁자 앞에 앉자 곧 홀쭉이와 뚱뚱이가 들어왔다. 홀쭉이는 엘, 뚱뚱이는 헨리라는 사내였고 둘 다 게임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하나당 1달러인 칩을 사용했고 각자 20달러어치를 사서 판을 시작했다. 도트문더는 블룩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폐 뭉치를 꺼내려 했는데 그만 주화가 바닥으로 떨어져 튀어올랐다. 헨리가 그보다 빨리 주화를 집어들었다. 헨리는 주화를 들여다보고 나서 탁자 위에 올린 뒤 도트문더 쪽으로 밀었다. 이런 건 안 봤습니다. 너나 없이 재빨리 주화를 살폈고 도트문더는 황급히 주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 여행을 다니느라. 그런 것 같군요. 헨리는 이렇게 대답했고 곧 게임이 시작됐다. 딜러가 스터드로 칠지 드로로 칠지 정했고 하이로우 방식과 와일드 카드는 쓰지 않기로 했다. 도트문더는 운에 맡기는 게임을 할 때는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카드패를 단단히 쥐고 쓸모없는 두 장을 버리되 에이스는 나중을 위해 따로 챙겨놓다 보니 게임이 술술 풀렸다. 물론 매판 이기지는 않았고 뻔한 수를 쓰지도 않았지만 한 시간쯤이 지나 경찰이 격자 철제문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을 때는 어느새 240달러가량을 딴 참이었다. 여기는 오토의 서점이었다. 뭐지? 다시 고함이 들리자 오토가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문으로 다가갔다. 믿지 못하겠다는 혹은 믿기 싫은 표정을 띤 엘이 말했다. 경찰이 우리 포커판에 들이닥친 거야? 에이, 설마. 헨리가 대답했다. 문을 열어준 오토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며 돌아왔고 뒤이어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득달같이 들이닥쳤다. 그중 몇몇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얼굴에 상처와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오토가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호텔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의심이 되는 사람이 이리로 온 것 같대. 희귀한 주화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경사 계급장과 페리라는 명찰을 단 거구의 사내가 말했다. 오늘 밤에 누군가 이리로 숨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뿐인데요.
레리가 대답했다. 아무도 도트문더를 보지 않았다. 모두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 하나가 요구했다. 도트문더를 제외한 이들이 지갑을 찾느라 부스럭거리는 와중에 오토가 말했다. 우리는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나는 이 건물과 서점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은 작가, 편집자, 에이전트입니다. 가끔씩 모여 포커를 칩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죠. 알고 지낸 지 몇 년씩 됐죠. 오토가 책 한 권을 집어들어 뒷표지에 실린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자,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레리입니다. 오토가 마치 독사진이라도 찍듯 똑바로 앉아서 활짝 웃고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아, 그래요? 경찰이 책에서 레리로, 레리에서 다시 책으로 눈길을 옮겼다. 아, 작가님 책 몇 권 읽었습니다. 저는 네콜라라고 합니다. 레리가 사진보다 훨씬 환하게 웃었다. 아, 그래요? 윌리엄 제이 코니츠라고 혹시 아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레리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올리며 웃었다. 제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죠. 저스틴이 말했다. 그 친구 이제 진짜 작가가 다 됐죠? 전에는 경찰이었거든요. 아시죠? 아, 알죠. 레리가 대답했다. 문학에 대한 얘기가 한창 진행됐고 도트문더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지? 나는 뒷문으로 들어왔고 주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생면부지인데 왜 지목하거나 소리치지 않는 걸까? 이자예요. 당장 데려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크리스마스 정신을 좀 열심히 실천하는 걸까? 어느새 토론회는 끝났다. 한 경찰은 페이퍼백에 저스틴의 사인을 받았다. 몇몇 경찰은 앞쪽에 있는 매장으로 갔고 나머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건물 뒤편으로 되돌아갔다. 오토가 경찰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 근처에 잠복했을 겁니다. 페리 경사가 대답했다. 그제야 도트문터는 이유를 알게 됐다. 비밀을 폭로해서 경찰이 도트문터를 데려가면 포코판이 깨진다. 게다가 도트문터는 돈도 땄다. 그러니 안 된다. 신참이 돈을 따지 않았다면 모를까. 무슨 이유가 있든 겨우 한 시간 만에 포코판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제 여기 있는 세 친구들은 도트문더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앞서 했던 판을 다소 다른 시각으로 되짚어볼 터였다. 불행하기도 도트문더는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깨달았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단호한 표정을 띤 오토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누가 카드 돌릴 차례지? 저스틴이 카드를 돌렸다. 도트문더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스페이드 3, 5, 7과 하트 퀸, 클로버 에이스였다. 그는 2달러를 걸었고 뒷사람들도 계속 베팅 금액을 올렸다. 결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패를 들고 있었다. 도트문더는 별 필요 없는 퀸과 에이스를 던졌다. 이어 저스틴이 준 다른 카드 두 장은 스페이드 4와 6이었다. 하... 이런 일도 다 있군. 도트문더는 한 판에서 인사이드 스트레이트 두 개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완성했다. 운이 참 좋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돈 걸게 존. 저스틴이 말했다. 전 죽겠습니다. 도트문터는 대답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께 행운이 있기를. 그는 카드를 던지며 그 판을 접었다. 밤이 참 길 듯했다. 240달러를 다 잃어주려면.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It's Christmas time.